2009년 12월 9일 노르웨이 북부 핀마크 지역 이른 새벽 마당으로 나온 한 남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어어어! 버스텐! 괴이한 나선형의 불빛이 어두운 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노르웨이 핀마크 지역 상공에 떠있던 나선형 불빛은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불빛의 색깔은 푸른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회전하는 불빛의 중심부에는 블랙홀과 같은 검은색의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또한 나선형 불빛은 원뿔 모양으로 긴 꼬리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서치라이트의 불빛과 유사했으며 불빛의 중심부에서 꼬리 끝지점까지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다. 하지만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곳에서는 불빛을 쏘아 올린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 나타난 불빛은 노르웨이 서쪽에 위치한 트렌델라그 지역에서도 동시에 목격될 정도로 넓은 지역에 걸쳐 목격됐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이날 하늘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불빛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Hello, is this the weather station? There is a really strange light in the sky. What on earth is that? Is this Finnmark Daily? There is a weird light. You've got to get out of here quickly. 노르웨이 언론사와 기상 관측소에는 정체불명의 불빛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선형 불빛이 나타난 지 약 3분 뒤 하늘에 떠있던 거대한 불빛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It is a strange light in the sky this morning. Oh, you saw it too? Yeah. I was so surprised that I even called the weather station. What do you think it was? 날이 밝자 사람들은 새벽에 나타났다 사라진 정체를 알 수 없는 나선형 불빛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까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불빛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노르웨이의 기상학자와 천문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나선형 불빛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학자들은 나선형 불빛이 오로라 현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오로라는 태양광에서 나온 빛이 공기 중에 퍼져서 빛을 내는 현상으로 주로 남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서 목격되며 커튼이나 띠와 같은 형태로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노르웨이 핀마크 지역은 오로라가 자주 발견되는 지역이었고 따라서 학자들은 나선형 불빛 역시 특이한 모양을 한 오로라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A variation of the aurora borealis? That's nonsense. 그러자 노르웨이 천문학자 크노트 웨데가르드는 나선형 불빛은 오로라 현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첫 번째, 나선형 불빛의 지속 시간을 들었다. 나선형 불빛은 어두운 하늘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3분여 만에 사라졌는데 이에 반해 오로라는 형성되는 시간만 최소 수십 분이 걸리며 그 현상이 짧게는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시간 동안 지속된다. 두 번째, 나선형 불빛의 특이한 움직임을 들었다.
나선형 불빛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였는데, 이에 반해 오로라는 마치 커튼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나선형 불빛을 들었다. 나선형 불빛은 호주,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목격됐는데, 이러한 사실이 오로라가 아닌 증거라는 것이다. 오로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극지방에 위치한 노르웨이 핀마크 지역을 제외한 호주와 중국 등 나머지 지역은 자기장이 약해 오로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커너트 박사는 나선형 불빛은 오로라 현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It's very unlikely that the spiral light was a natural phenomenon. I believe that it was produced during a missile test. 노르웨이 드럼스의 지구 물리학 관측소 연구원인 트롤솔린 한센 박사가 나선형 불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도중 발생한 불빛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탄도미사일 발사 시 기체 결함이 발생하면 연료가 밖으로 노출되는 일이 생긴다. 기체 밖으로 노출된 산화 알루미늄이 탄도미사일에서 발생한 열기와 만나 푸른빛을 띠게 되며 이후 높은 열을 내면서 하얀 구름과 같은 연기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기체에 결함이 생긴 미사일이 발사되면 나선형으로 비행하게 되고, 산화 알루미늄이 그 모양에 따라 노출되면서 나선형 불빛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르웨이 핀마크 지역에서 나선형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인 12월 8일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에 위치한 바렌츠해에서 탄도미사일 블라바를 실험 발사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나선형 불빛 연구가이자 천문학자인 조셉 피 스키퍼가 한센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The spiral light was caused by a missile? T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그는 나선형 불빛이 미사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셉 박사는 첫 번째로 미사일 실험 발사 횟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Check this out. Russia does missile tests on a regular basis. But how come the blue light was only found on December 9th, 2009, if it was the outcome of the missiles? What about the other days?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실험 발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인근 지역에서 나선형 불빛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나 중국 등지에서 발견된 나선형 불빛의 경우도 주변 지역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미사일의 잔해를 들었다. Yes. A missile explodes with enormous heat, but it doesn't burn the whole body. That's why we get remains like this.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면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된다. 때문에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에서는 미사일의 잔해들이 발견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세 번째로, 미사일 발사 실패 시 발생하는 불빛의 모습을 제시했다. 세계 각지에서 목격된 나선형 불빛은 선명하고 완벽한 나선형의 소용돌이를 만들며 공중에 떠있지만, 이와 달리 미사일은 연료 폭발 당시 생성된 연기로 인해 그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들어 조셉 박사는 나선형 불빛은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Then what do you think the light was? I think it's the traces of UFO activity. UFOs? 그리고 조셉 박사는 나선형 불빛이 UFO가 남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UFO의 특이한 비행 방법을 들었다. UFO는 지구의 일반적인 비행체와 다르게 사선으로 움직이거나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는 등 중력이나 관성과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UFO 중에서도 나선형 비행을 하는 것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그 UFO가 남긴 흔적이 바로 나선형 불빛이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나선형 불빛의 정체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정체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나선형 불빛. 과연 미사일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UFO가 남긴 흔적일까? 그 정체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